자, 이번 시간에는 악보나 교재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카메라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는 동영상 찍기가 아니라 사진 찍기 형태로 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QR코드가 잘 보이도록 스마트폰 화면을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면에 세부 정보 보기가 나타납니다. 그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세요. 자, 이렇게 세부 정보가 나왔을 때, 아래쪽에 URL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세요. 이렇게 되면 영상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히시거나 세로인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난 모양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글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앱을 실행시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가운데 세개 중에 왼쪽에 동그란 네모 모양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QR코드를 잘 보이게 하시면 유튜브 주소가 나타납니다. 유튜브 주소를 터치하세요. 동영상이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QR코드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동그란 모양을 터치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터치합니다. 자,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이 카메라로 QR코드를 잘 보이게 위치시킵니다. 위쪽에 유튜브 주소가 뜨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 탭하여 음소거 해제를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QR코드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를 실행시킵니다. QR코드가 잘 보이도록 갖다 대면 화면 위쪽에 유튜브 주소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